안녕하세요, 섭입니다. 바느질 구멍을 뚫을 때 수직으로 뚫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항상 수직으로 뚫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뚫고자 하는 곳이 평평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직으로 뚫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뚫고자 하는 곳이 평평하지 않으면 수직으로 뚫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여 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강을 살짝 안으로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지금 평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살짝 이쪽이 들려요. 이쪽 반대편이 들리죠, 지금. 평평하지 않단 소리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평평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이제 뚫는 이런 망치질이나 이런 게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뚫었을 때이 그리프가 밀려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뚫었을 때 위쪽에서는 구멍이 바르긴 하지만 뒤쪽에서는 바깥쪽으로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잡고 이쪽이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는 그 방향대로 살짝 기울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하면 이 평평한 이 방향대로 치시는 건데 내가 잡았을 때이 단면이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만큼 살짝 기울여서 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치시면 밀리지 않으면서 뒤쪽도 깔끔히 잡히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살짝 경사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가 가죽을 재단을 잘 하거나 그러면 딱 올바르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자른 게 아니라 두 장을 붙였을 때 살짝 경사지게 삐뚤어지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내가 뚫고자 하는 단면이 기울어진 만큼 나도 이 그리프를 기울여서 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평평하게 쳐버리면, 수직으로 치는 거죠. 수직으로 치면 이 위쪽에서는 맞지만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거의 맞물려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많이 비정상적으로 비스듬히 자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잠깐만요. 잘 보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기울어진 만큼 제가 핸드폰을 찍는다. 잘 보이네요. 이렇게 이 단면이 기울어진 만큼 기울여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여서 천천히 치시면 이거는 아까보다 더 안쪽으로 들여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이 각도대로 이렇게 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은 그 단면, 가장자리나 그런 부분이 기울어진 만큼 내 그리프도 기울여서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뚫을 때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치시면 이제 후회가 덜한 그런 결과물을 낳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